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아이고 이거 말이지 이거. 천진난만함으로 무장한 견보살들 덕분에 하루가 참 짧다죠. 그래 뭐 걔들이 뭐 도움을 주면 뭐 크게 얼마나 주겠습니까? 같이 노는 것만 해도 좋죠. 사람만 불심을 가지란 법 있나요? 견보살들도 불성의 진심이랍니다. 걔들도 예불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불성이 있구나. 얘들아, 기도 잘했냐? 어이구, 좋아하구나. 좋아도 기도했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니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님의 정성으로 함께 살고 있답니다.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백산 여맥의 영남 알프스 중 신불산자락에 있는 도선사. 이곳 주지인 해엄 스님의 아침은 누구보다 분주하답니다. 소아야, 소아야 조금 비켜라. 어? 조금만 비켜. 소아야, 낙엽 썰고 보자. 자, 일로 와. 너 있어. 월광아. 월광. 청소로 심신을 단련시키고. 아이고, 앉아. 아, 너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너는 이 도량을 잘 지키고 보살도 너무 짖지 말고, 알았지? 아, 이 강아지들이 버려진 개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얘는 이제 그 월광인데요, 여기서 최고 대장이고요. 차에 뒷다리가 찡겼는 거를 저리 와서 이제 그 치료를 해서 같이 함께 식구가 됐고요. 이 도선이는 총을 맞아가지고 두수를 세 번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표 없이 잘 걸어 다녀요. 이거리는 6, 7년 전에 산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이 이거리의 딸이 로이스예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돌봄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답니다. 얘는 좋아하고요. 얘는 로또예요. 입양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이런 트롯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천하게 보잖아요. 아주 귀하게 보라고. 야, 오늘 누이가 오늘 지금 출근할 시간이다. 절 식구는 이뿐만이 아니라네요. 견 보살만 모두 11마리. 보자. 예, 따라. 루이. 사라, 별아, 별이, 사넬, 사넬. 어, 여기는 그 수행하는 개들인데요. 이 많은 개들이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주고, 사람들이 그 위협할까봐 그래도 개들만의 여기서 참선도량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대형견들은 분리해뒀답니다. 참선하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한 명씩 나와서 하루에 1일 한 명씩 외출을 시켜서 사회성을 좀 길러가지고. 루이. 오늘은 루이가 외출하는 날. 석방. 루이 석방. 루이. 루이 가자. 어디 특별한 곳을 가나 싶었는데 도착한 곳은 절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 이 일과 산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 아이고, 몸뚱이. 아, 다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 추위에도 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신이 난 견보살들. 야무지게 봄똥을 뜯고 씹으며 이 겨울 귀한 채소 맛을 즐깁니다. 그래 뭐 개들이 뭐 도움을 주면 뭐 크게 얼마나 주겠습니까? 같이 노는 것만 해도 좋죠. 얘들도 뭐 그 풀을 참 좋아해요. 채식을. 저는 풀을 묶고요. 즐겨 묶고. 견보살들에게는 자연이 놀이터이자 맛있는 식량 창고. 야, 너가 지금 여기서 얼음 하도 먹냐?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거.
손 놓고 목말라졌어. 네네네네. 네, 요 야들은 뭐 자연 아이스크림이죠 이게. 아이스크림. 가자, 이제 가자. 도선이 가자. 가자, 가자. 해암 스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는 견보살들입니다. 자, 이거 강아지들 봄똥 넣고 건강하게 요리 좀 해주세요. 기특한 견보살들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신선한 봄똥을 넣고 푹 끓여낸 돼지고기. 그런데 여긴 절이 아니던가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잘 생활하려면 고기를 먹어야지 겨울을 잘 나기 때문에 고기가 좀 있어야 돼요. 오직 견보살들을 위한 겨울 보양식. 고기가 움직이게 잘 익었네. 야들야들하게 익은 돼지고기는 견보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렇다 보니 야들은 뭐 돼지고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 종종 이렇게 고기로 보신을 시킨다네요. 일로. 아프고 버려졌던 생명을 거두고 보살피는 일.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야들 로또 모두 되겠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외로운 수행자의 길에 늘 함께인 동행 견보살들이 생겼으니까요. 이 거리는 뭐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고 개들이 배추도 잘 먹잖아요. 뭐 한 그릇 뚝딱이네요. 한 소철. 안 먹어도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현생 2개월 차 견보살들은 아직 배가 차지 않은 모양. 다사다난한 하루가 이렇게 저뭅니다. 자, 도순아 자러 가자. 일로 온다. 도순아 일로. 도순이요 들어가. 들어가. 잘 자라. 내일 보자. 어디서 들어가. 어서. 견보살들을 위한 아늑한 집. 아, 여기 강아지들 집이에요. 이건 도선이 집이고, 이건 로이스 집이고. 좋아야, 잘 자라. 좋은 공구고. 대웅전 옆에 마련해준 특별한 이유. 걔들도 빨리 깨달아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걔들도 좋아해요. 견불심이 깊어져 내세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스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스름한 이른 새벽. 먼 동이 트기도 전에 법당을 찾은 해암 스님과 견보살들. 오늘도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새벽 예불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초보 견보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놀아달라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데요. 좋아야. 걔들도 예불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출가한 지 59년째인 해암 스님. 도선사에 온 지도 언 20년이 됐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불성이 다 있다 했다. 그러면 이 털로 서 있는 개들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겠다는데. 얘들아, 기도 잘했냐? 월강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좋아하구나. 좋아도 기도했네. 자, 우리 해보자. 저 봐라, 햇볕을 보고 좋은 기운 받아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견보살들과 참선 수행을 마치고 나니 이내 불자들의 발걸음으로 절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반기는 건 다름 아닌 견보살들.
길 안내까지 나섭니다. 귀여움으로 불자들의 불심에 불을 지피는 견보살들. 저를 찾는 발걸음이 곱절이 됐답니다. 얼마나 싸운지 뭔데 구멍한테 갖고 싸우고 있어요. 장난치는 지주 쫓기고 있어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얘네들? 야야 제가 저번 주 2주 전에 와서 봤죠. 이렇게 절에서 얘네들 보면 어떠세요? 귀엽죠? 우리 개도 갖다 놨까 싶다. 지금 장난치고 있어. 절이 주는 평안과 더불어 견보살들에게 받는 삶의 위안. 니 또 다 짜증나.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왜 절에 가면 좀 어째 보면 좀 삭막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있으면 정이 있고 따뜻해요. 이게 오면. 네. 본격적인 법회가 시작되면 견보살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서둘러 들어갑니다. 로이스와 샤넬은 해암 스님 옆에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이내 보살들과 인사 나누며 종횡 무진.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간식도 가끔 먹게 된답니다. 철부지 좋아하는 불설을 장난감 삼아 노는데요. 이런 행동도 수행의 일부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을 혼내지 않죠. 견보살들 덕에 긴 법회가 짧게만 느껴진답니다. 아이고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방 가져가도 돼요? 되게 다 하셨어요? 방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방해주는 거는 없잖아요. 응, 옆에서 가만 앉아갖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방해되는 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좀 이 강아지들이 법당에 들어오고 이런 게 조금 생소했는데 딴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좀 자유롭다는 생각 너무 좋았고요. 개들은 개들만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권리가 있고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분리되고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려견들이 많이 키움으로써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요. 개들도 우리 사랑과 교감을 통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답니다. 도선아, 가자, 가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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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뜻을 이어 거둔 또 다른 인연. 호동아, 여기는 묘저감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들이 조용하게 참선하는 수영 도랑입니다. 얘는 호동이에요, 호동이. 호동이 안너예요, 안너. 마리아. 얘들이 추우니까 자, 월동 준비를 해줘야지. 아이고. 아, 따뜻하게, 따뜻하게. 요 개들은 참 이 고양이들은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해줘야 돼요. 자, 호동아 따뜻하냐?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운 묘보살. 겁나게 따뜻하다는데. 행동으로 표현하는데요. 마음은 몰라지네.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은 다합니다. 맛있게 먹어. 에이? 한 마리씩 거두다 보니 모두 14마리. 처음에 내가 저리 오니까 길고양이들이 36마리 정도 많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월가니까 어느 정도 크면서부터 야성이 돋아나서 고양이를 쫓고 또 다치게 하고 저거 야성으로서 그러는 것인데 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고양이 이 묘저감을 만들었어요. 앙숙인 개와 고양이가 불심 하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 가자. 견부람의 가자, 가자. 보살들에게도 애정과 관심은 공평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자, 일로 일로 돌아. 돌아. 학교.
예리 성공. 저.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하며 사는 것 같죠? 루이야. 사라 올라와. 그래. 여기 있는 개들은 보다시피 요 안에서 갬블 안 하면서 통증하다 보니까 따분할까 봐 운동을 걷기 훈련을 시키죠. 내가 개 타잔입니다. 함께 뛰어놀며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는 보살들 덕분에 삶이 힘들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답니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 아주 친한 그 가족 같고 또는 동생 같고 앞으로 이 강아지들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